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 이슈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가 주요 HBM4 규격 표준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HBM4는 26년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패키지 두께를 775마이크로미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HBM3까지 두께는 720마이크로미터였고요. 따라서 기존 두께 대비 층이 더 올라가지만 두께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HBM4로 가면서 16단까지 적층 단수가 확대될 것인데 기존 최대 12단 대비 패키지 두께가 증가가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12단 수준 두께까지 맞추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가능성 필요성이 부각됐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BESS라든지 AMAT라든지 EVG 등의 해외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의 대부분 영역을 점유할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한다면 단점은 수익성 저하로 갈 수 있는데요. HBM 등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 등이 CMP 등 공정 관련된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비용 구조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의 저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 표준 결정 두께 완화로 기존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MR-MUF 공정에 대한 생산업체에 대한 재택 검토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SK하이닉스의 MR-MUF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HBM 고수익성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본딩 단기 전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등이 MR-MUF 관련된 검토도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공정 내에서 검증된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들과 접촉을 따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관점 그리고 추가적인 캐펙스를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공정 대비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 중에는 STI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는 SK하이닉스향으로 플럭스 리플로우, 이게 HBM3용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플럭스 리스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HBM3E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납품하면서 마진이 높은 해당 장비의 납품으로 실적이 레벨업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7대의 HBM용 리플로우 장비를 수주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올해 3, 4월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리플로우 장비는 적층 메모리인 HBM의 각층 사이사이에 솔더 범프를 어태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장비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HBM4부터 용초가 모호해지는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시장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HBM4로 규격 완화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고 해당 규격 완화가 승인될 경우에는 이 플로우 장비 납품이 수명이 최소한 2028년 정도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업사이드가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HBM 장비군의 가파른 성장과 본업의 반등, HBM 규격 완화의 수혜를 모두 받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 기준 PER이 한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된 장비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STI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